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KBS 생생정보통에서 지난 2014년 7월에 방송됐던 내용을 출처로 집안 곳곳에서 나는 여러 가지 냄새들을 잡는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 사이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장마철에 건강관리들은 잘하고 계시는지요? 덥고 습한 요즘 자칫 잘못하면 건강을 잃기 쉬운데요. 장마철은 집안 곳곳에서 각종 냄새, 악취가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날씨가 습하면 싱크대 배수구나 화장실 하수구 등에서 냄새가 나서 고민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보톡톡에서는 여러 가지 집안 냄새에 대한 고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악취 제거법들을 소개해드리죠. 첫째, 싱크대 배수구 냄새 잡는 방법입니다. 싱크대 배수구 냄새를 잡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칫솔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배수통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과 물때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10원짜리 동전 5개 정도를 구멍이 여러 개 뚫린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배수구에 넣어주면 냄새를 많이 줄여줍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넣어준 지 2시간 경과 후에 냄새 정도를 측정해 봤을 때 14.5ppm에서 7.8ppm으로 6.7ppm이 감소했네요. 10원 동전의 구리 성분이 산화가 되면 구리 이온이 되는데 그 구리 이온이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미생물을 죽이는 역할을 해서 악취를 없애주는 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전이 있는 부분에만 효과가 있고 깊은 배수관까지는 청소가 안 된다는 한계점이 있겠죠. 그래서 배수구뿐만 아니라 배수관까지 청소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용되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는 1:1 비율입니다. 먼저 베이킹소다를 배수구에 뿌려준 뒤에 그 위에 식초를 부어주면 거품이 발생합니다. 부글부글. 그 뒤 거품이 가라앉으면 뜨거운 물을 틀어서 배수구에 부어주면 깊숙한 배수관까지 청소가 된답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 자주 해주시면 좋겠죠.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한 지 2시간 후에 냄새 정도를 측정해 봤더니 14.5ppm에서 0.4ppm으로 거의 완전히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군요. 싱크대 배수구 냄새는 이렇게 잡으시고요.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냄새 잡는 방법을 소개해드리죠. 집안에서 나는 냄새의 단골손님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큰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고 냉동실로 바로 넣어둡니다. 썩지 않으니까 냄새가 안 나는 만족스러운 방법이죠. 생생정보통에서는 베이킹소다의 사용을 권하는군요. 음식물 쓰레기에 윗면이 덮일 정도로 베이킹소다를 뿌려줍니다. 2시간 후 냄새를 측정해 본 결과 냄새가 13.9ppm에서 0.1ppm으로 확연히 줄어들었네요. 베이킹소다가 냄새 잡는 데는 탁월하군요. 세 번째, 김치통 냄새 제거 방법입니다. 김치통 냄새는 정말로 웬만해선 지우기 힘든 냄새죠. 그나마 유리로 된 통은 냄새가 덜 남긴 하지만 고무 패킹 부분은 지울 수가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를 담았던 통에 네 가지 다른 방법을 적용해보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일반 세제, 베이킹소다, 쌀뜨물과 식초, 설탕 이렇게 네 가지를 이용해서 김치통을 씻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베이킹소다 찍으신 분 많으시죠? 그런데 정답은 의외로 설탕이었습니다. 설탕의 끈적한 성분이 냄새를 끌어당긴다고 하네요. 방법은 설탕과 물을 1:2의 비율로 통에 넣고 뚜껑을 덮고 뒤집어서 흔듭니다. 흔든 뒤에 뒤집은 채로 1-2일 정도 보관합니다. 뒤집어서 보관하는 이유는 뚜껑의 고무 패킹 부분까지 설탕물이 닿아서 냄새가 빠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 세제로 씻기만 했을 때가 남은 냄새가 4.9ppm이었고 설탕을 사용한 후에는 0ppm이 됐습니다. 완전히 냄새가 사라졌네요. 네 번째, 욕실 냄새 잡는 방법입니다. 욕실 냄새의 주범은 변기죠. 청소솔로 한 번씩 청소해 주는데도 이상하게 때가 끼고 냄새가 납니다.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볼까요? 화장실 청소에 흔히 많이 쓰이는 락스와 같은 염소계통 살균제는 악취 제거와 청소에는 효과적이지만 독성이 있는 염소가스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약을 청소솔에 묻혀 구석구석 닦아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물을 내립니다. 멀쩡한 치약을 청소에 쓰기 아까우시다면 양치하고 입 헹군 물을 변기에 버리면 됩니다. 양치한 물을 변기에 뱉는 것만으로도 수면 라인을 따라 끼어있던 때들이 특별히 솔로 닦아주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또한 욕실은 물기가 많아서 물때와 곰팡이가 끼기 쉽고 그 때문에 냄새가 나기도 하죠. 따라서 가급적 욕실 문을 자주 열어줘서 물기를 제거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욕실 냄새를 없애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다섯째, 신발 냄새 잡기입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신발도 꿉꿉하고 냄새도 더 많이 나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방법으로 신발 냄새를 잡을까요? 그 비법은 실리카겔이었습니다. 포장된 김이라든가 약병 속에 있는 제습제, 즉 실리카겔을 신발 앞쪽과 뒤꿈치 쪽에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실리카겔이 냄새를 제거하는 원리는 숯과 같이 표면적이 넓은 실리카겔이 냄새 분자를 흡착시켜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실리카겔뿐만 아니라 숯이나 신문지도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장마철을 맞아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집안 냄새들을 잡는 꿀팁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